네, 무비썸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스포일러를 포함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요. 스포일러가 꺼려지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토르에는 스포일러라고 할 만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이게 거대한 세계 에픽을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중함은 뒤에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개그를 앞쪽에 많이 깔아놔가지고 개그를 보다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장중함 같은 것도 약간 희석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영화의 완성도를 좀 해친 게 아닌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이거는 MCU 전체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크지만 단독 영화로서 충분히 기능해야 된다는 거에 되게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감은 있되 기본적으로는 재밌게 이것만 봐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가 모토였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세편 중에 이게 제일 낫다는 평가가 많은데 아마 단독 영화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토르란 캐릭터에서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에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로 생각하면 이게 과연 정말 제일 낫나? 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현대에서 신이라는 개념을 막 절대적인 상징으로 보지 않고 굉장히 우리 가까이 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철학의 어떤 연장선 아닌가 싶은데요. 신들이 너무 친구 같고, 신들도 막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는 게 MCU에서 다루고 싶던 에픽 혹은 신들의 세계에 한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이게 결국은 다 합쳐서 같이 싸워야 되는 얘기란 말이죠. 이게 파워 밸런스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그렇죠. 문제인데. 여기 리벤저스라고 나오죠. Has it got a name? Yeah, it's called the Revenges. Revenges? 우리 어벤져스 아님, 리벤저스입니다. 계속 농담을 하죠. 뭐 도와줘 작전 이런 것도 나오고. Hey, let's do get help. No. Come on, you love it. I hate it. It's great. It works every time. It's humiliating. Do you have a better plan? No. Get help, please. Get help! Help him! Classic. Still hate it? 이게 재미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단점을 꼽자면 너무 재미만 있는 거죠. 농담 순간순간 장면들은 참 재밌는데 극장 밖을 딱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게 영화 전체로서의 어떤 흐름, 호흡 같은 것도 같이 갖고 가고 있냐라고 하면 그냥 딱 재밌는 팝콘 무비로서 기능하는 것 같고 동시에 또 그게 약점이기도 한 거죠. 저는 그 토르가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토르가 계속 천둥의 신, 벼락의 신 그러는데 제대로 된걸 보여주지 못하다가 마지막에서야 네가 잘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롤리르의 신이 아니야. 천둥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래,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신들도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드라마가 크게 깊게 다가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천둥의 신 같은 경우는 욜리르가 영웅의 자격 같은 걸 상징하기 때문에 욜리르가 이제 영웅의 힘을 부여하는 그런 걸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영화상에. 그래서 1편에서는 그 욜리르를 든다는 행위가 굉장히 영웅적인 각성을 보여주는 그걸 위해서 꽤 많은 시간 인간적인 어떤 고뇌, 낮게 임하는 자세 이런 것도 가져야 되고 희생 정신도 배워야 되고 그게 성장이라는 걸 확실히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토르가 자기의 힘을 각성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된 장면은 딱한 장면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서사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로 짧게 설명하겠다는 거라서 이 성장이 그냥 말은 되는데 공감이 되나 납득이 되냐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 네. 아예 멸리를 빼버리고 멸리르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토르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로 좀 본다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네가 제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거를 빼고도 너는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약간 좀 가다붙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볼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전체 뼈대는 그게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투기장에서의 액션 시퀀스나 시간이 굉장히 많은 이유도 중요한 건 백성들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계기도 이제 그런 긴 연료를 없는 시간들 거쳐왔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나오고 설정상은 그렇게 충분히 이제 말이 되게 서사를 구성해 놓고는 있는데 이걸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은 농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무게감 있게 장중하다라는 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 또한 번에 닥터 스트레인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쓸데없이 쓰고 마는가 싶을 정도로 코미디만 쓰고 보내잖아요. 그런 장면을 봐도 감독이 패기가 있다. 코미디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나한테 허락된 하에서는 다 한번 써먹어야지 라는 것도 보이고
저는 가장 영리하다는 생각 들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마블이 세계관 벌려나가면서 원래 계획했던 거가 아니기 때문에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설정이 무너진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팬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나올 이제 페이지 3, 어벤져스 3에서 나올 최강 빌런 타노스가 갖고 있는 인피니티 건틀렛이 있어요. 그 오딘의 창고에 이제 각종의 그 보물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 토르 1편에서 그걸 보여주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냐, 저기 어떻게 저기 모여 있는 거냐, 어떻게 나중에 다시 가져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상상이 되게 많이 팬들끼리의 많은 팬픽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해결해버리죠. 텔러가 딱 한마디 하면 그 다 해결되잖아요. 이거 전부 가짜야? 라고 하고 고르는 거죠, 그때부터. 이건 우리가 다시 쓸 거고, 이거는 못 쓸 거고, 이런 걸 골라주잖아요. 거기 약간 보면 그 인피니티 젬 중에 또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 로키가 의미심장히 쳐다보기도 하고, 벌려놓은 것들에 대한 수습도 확실히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좀 영리한 감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재미는 있고, 보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별점과 한줄평 시간입니다. 저희가 재밌게 봤다는 건 의견 일치가 됐지만 한줄평과 별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저의 한줄평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0년대 뉴웨이브 스타일로 중무장한 토르와 로키, 발키리와 헐크의 리벤져스 모험담. 80년대 뉴웨이브 스타일이라는 게 이 영화의 스타일 자체인 것 같고요. 이 네 사람, 토르와 로키, 발키리와 헐크라는 이 네 사람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어벤져스가 아니라 복수를 하는 리벤져스 팀으로 함께 모험을 한다라는 게 저는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한 줄거리 느낌인데 그렇죠? 네. 평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 이야기를 즐겨라 스타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송경호 평론가님의 한 줄평과 별점 궁금합니다. 세 개입니다. 사실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면 이 영화는 꽤 많은 설정의 구멍들이 있고 또 중반은 솔직히 좀 길기도 해요. 그 유머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극복할 만큼의 계기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할 만하다라고 하고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토르 세 편 중에 놓고 보면 토르 전둥의 신, 다크월드, 이번 라그나로크까지 놓고 보면 사실 제일 앞자리에 저는 전둥의 신을 놓고 싶어요. 그게 가장 토르다운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토르가 매력이 없죠. 네. 1편에서도 사실은 그 박사나 제인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나오고 다크월드에서는 거의 로키가 주인공이거든요. 이번에서도 역시 토르는 약간 그 브로맨스를 위해서 바닥을 깔아주는 느낌이고 나머지 캐릭터를 되게 더 보여주게 해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헤어컷 변신까지 하면서 심기일전 해봤으나 여전히 매력은 없는 걸로. 네. 네, 이 영화에 대한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가벼워진 망치. 힘세고 머리 빈 토르를 닮았다. 아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가볍다는 게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도 다 적용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에서의 가벼움은 의도된 가벼움이기 때문에 예산대로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토르에게 과연 어울릴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좀 가볍다는 느낌도 들고 아스가르드가 신계잖아요. 네. 그리고 일곱 개 세계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이 영화만 보고 나면 약간 소도시 느낌이에요. 인구도 너무 적어. 도시도 아니고 이게 설정을 맞추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가 되지만 사실 또 이렇게 에픽의 웅장함을 보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 갈증이 있는 영화였어요. 네, 저는 이 세계가 끝나고 인간 세계로 오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실 더 궁금하고 사실 거기 오는 비행선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구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음 이야기 궁금해지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 영화 보고 나서 다음이 하나도 안 궁금해진 게 왜냐하면 지구로 와야 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걸 하려고 이 영화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도착지는 지구인데 어떻게 아스가르드를 망가뜨릴까가 라그나로크의 핵심이었는데 정작 아스가르드가 망가지는 장면은 초반 가끔만 보여지고 중간에 딴 행성에서 계속 노는 것만 보여준단 말이죠. 중간에 나오잖아요.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장소를 보여주지 않고. 네. 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토르 라그나로크 최근에 좀 우울하신 분들, 좀 웃고 싶으신 분들은 극장 가셔서 한번 신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 아닌가 싶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도 보세요.